저는 오늘 차관님하고 지금 발언대에 계신 분이 직함이 누구시라 그랬죠? 국방부 군 인권 개선 추진 단장 김서영입니다. 인권 개선 추진 단장님. 네. 인권 개선 추진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전 두 분한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우리 여군들이 안타까운 일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군대 상급자들이 계속 설득하고 종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개선 방안이라는 게 가지고 온 게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당신들? 어?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발언 끝난 다음에 하세요. 우리 지금 조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군대는 지금 일반 사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상명하복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지금 과거에 지금 안타까운 일 당한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했어요. 말을 해도 신고를 해도 그때그때 안 됐으니까 그분들이 죽음으로 항변한 거 아닙니까? 어? 근데 또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식이 어? 더 강한 조치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렇게 강하게 했더니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피해자입니까? 어? 그 신고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단순히 방금 지금 추진단장님 말씀하는 그런 사유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지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은 지금 상급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의원님.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지금 모순적인 게요. 지금 처음부터 이것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통보를 한 후에요. 이미 통보를 했으면은 알만한 사람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가서 무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합니까? 정말 이건 저 우리 조 의원님이 참 날카롭게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군대 내 지금 우리 여군들 피해 없으려면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가슴이 터져요. 왜냐하면 전반기 법사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지금 개선안이라고 가져온 게 지금 이 정도입니까? 정말 한심스럽게 이럴 수 없어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차관님. 제가 지금 아직 질의가 안 끝났잖아요. 약간 오해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지금 의사를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답변하시는 걸 보면요. 기존에 사망했던 부모님들한테 한번 물어나 보셨어요? 응? 그분들 어떤 비통한 심정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답변 기회 주시면 네, 답변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답변하십시오. 아,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걸 막는 게 아닙니다. 일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른 군인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 보호관 등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를 해요. 다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는 그 피해자하고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안하는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과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하려는 의도도 없고
그 제3자가 왔을 때 알았을 때는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고, 다만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피해 보호자만 이런 제한을 둔 거예요. 그 둘의 신뢰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른 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로서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